정치죠. 그러니까 정치, 팔리틱스니까. 이재명 지사예요. 딱 나오네요. 두 사람의 사이가 어려워진다 이 소리예요. 혼자만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혼자 소원 이루고 혼자 뭘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낙연인데 이낙연을 선택하나 이 사람이? 봐요. 리딩이 안 좋아요. 먼저 읽었던 거랑 똑같아요. 아주 똑같진 않지만 안 좋아요. 이재명 씨와의 뭔가 힘든 일이 좀 생긴다든지, 이재명 씨를 조금 이렇게 지 아래에 두려고 한다든지, 좀 관리를 하려고 그런다든지, 하여간 약간의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소원을 이뤘죠. 자기 소원 이뤘어요. 경기도 지사가 됐어요. 그런데 외톨이가 돼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지만, 이 사람도 이재명 씨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이재명 씨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김동연 씨를 다 도와주고, 물론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못된 짓을 해요. 다른 비겁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죠. 이재명처럼 당당하게 하진 않죠. 혼자서 이렇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혼자 튀겠다는 생각을 약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다시 이낙연이거나 아니면은 그 누구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이낙연 씨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킹 오브 페너클스, 이건 딴 사람인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낙연이 아니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을 좀 조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쌓아 올린 그게 다 무너져요. 무너지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쭉쭉쭉 나가려고 하던 게 취소가 돼버려요. 이 사람 리딩이 이래요. 제일 처음에 읽었을 때도 저는 그 사람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았는데, 느낌적으로 뭔가 속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을. 근데 속을 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조금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 속이 다 들어 보여야 돼요. 저는, 제가 적어도 사람을 봤을 때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 사람은, 약간씩 감추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진짜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낙연처럼. 속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그런데 보세요. 얼마나 속을 겹겹이 성을 쌓고 있었으면. He's very facade.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른 거예요. Very two-faced. 투페이스인가? 글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가면. 그 퍼사드예요. 근데 이 사람 민주당에서 막 밀어주려고 하다가 스탑 이렇게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안 좋아요, 앞으로 쭉쭉쭉 안 좋아요. 그 사람 리딩할 때 이낙연, 박영선, 김동연 씨 읽으면서 세 사람 리딩이 느낌이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끝이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간 뒤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년 뒤에, 2년, 그렇죠, 거의 2년 뒤에 이두 사람은 그냥 이렇게 돼버렸어요. 박영선, 이낙연 다. 근데 김동연 씨도 앞으로 두고 보면 아실 거예요. 별로 사람을 배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 은혜를 준 사람을, 은혜는 갚지 못할 망정, 뒤통수를 친다? 그것은 금수만도 못한 짓이고, 나쁜 업을 쌓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가 잘 되지 않아요. 저는 그걸 철칙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한테 은혜를 누군가 조금 베풀어주면 저는 은혜를 갚아요.
그리고 못되게 한 사람한테는 안갚음을 해요. 뭐 안갚음이래봐야 욕하는 거지만 그게 뭐 죄에 안갚음하는 방법이 힘없으니까 뭐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욕이나 막 드립다 해야 되는 거지. 뒤에서 예이 막 이러면서 더 나쁜 욕도 하지만 그거는 차마 말을 못하겠네. 차 타고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더 볼게요. 힘없는 사람들이 안갚음할 게 그런 방법밖에 더 있어요. 악담하는 거지 그냥 악담. 에이 3대감 망해라 이놈들아 이러고. 이 행안부 신설하는 거며 윤석열이가 추진하는 아무것도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거며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민주당인데 20인이 막아서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좀 하셔야 돼요. 국민들 그렇게 되면 정말 독재국가로 흘러요. 적극적인 사람들이 나서서 20인을 제지시키고 일을 할수 있게끔 자리를 깔아줘야 돼요. 이 사람 리딩 계속 안 좋았어요. 계속. 이재명 씨가 자기 다 밀어준 거예요. 경기도지사 그거 뽑아주라고 밀어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로는 조금 좋지 않게 들려오고 있어요. 진심이 아니기를 바랄 뿐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이 사람 리딩은 좋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될까? 그럴 정도였어요, 리딩이.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리딩이 좋으면 뭐해요? 아니, 봄 되면 뭐해요? 이렇게 운세가 안 좋은데. 엄청나게 공격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도. 지금 자기는 도지사가 돼서 좋다고 지금 막 거만하게 나가고 오만하게 나가면은 큰일 난다 이 소리예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이 사람.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 새로 새 출발해야 돼요. 국민들의 공격을 엄청 받게 돼요. 엄청 받게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리딩이 안 좋단 말이에요, 계속. 썩 좋은 리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을 짓밟고 올려설라 그러니까. 무사하게 이 사건은 넘어가는데, 넘어가고,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조금 바로잡아보려고 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돼요. 보수? 이 사람도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인가 봐요. 뭔가 좀 축하해야 될 일은 생기기는 해요. 뭔가를 축하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도 생기는데 오버롤 이 운세는 좋지 않아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를 성공을 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도지사로서의 성공도 있겠죠. 그런데 남을 배신하면은 이 사람 역시 이렇게 깨져요, 나중에. 죽게 돼요, 자기도. 그래서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이제 키퍼를 한번 보고 마칠게요. 키퍼로는 나쁘지 않아요. 돈이 생겨요, 돈. 갑작스럽게. 근데 돈 들어오는 게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타워, 아 저기 테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돈이 좀 생긴다는 게 누가 돈을 주는 건지.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긴다든지. 그런데 중간에 그게 걱정거리가 돼버려요, 돈이 사실은. 돈이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야망이 크네요, 이 사람도.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네요. 이낙연계에서 이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앞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망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윤석열일 거예요. 이낙연이거나 윤석열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손을 뻗칠 수도 있겠죠, 김동연한테. 우리랑 같이 손잡고 뭘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끝에 가서는 그게 실패로 돌아가요. 근데 제가 볼때 여러 번 이렇게 읽을 때는 짧게 짧게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읽은 게 오래가는 제일 임팩 있는 리딩이에요. 이 사람 리딩 안 좋아요.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성이 없어 자꾸 잊어버려요. 죄송합니다. 멤버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후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고 그래서 인사를 한번 드린다 그러고 자꾸 잊어버리네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여러분.